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친박 인사 8명은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녹취록 일지 공개 등으로 윤곽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강신혜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한 인물은 모두 8명입니다. 가장 먼저 이름이 거론된 인물들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전현직 비서실장들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성전 회장은 2006년 9월 당시 국회의원이던 박 대통령이 벨기에로 출장을 떠나기 전김전 실장에게 10만 달러, 약 1억 원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성전 회장은 다이어리에 경남 기업 워크아웃 개시 결정 한달 전인 2013년 9월 4일과 5일 김기춘 전 실장의 이름을 적어뒀고 워크아웃 개시 6일 뒤인 11월 6일에는 만찬을 함께한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성전 회장은 허태열 전 비서실장에게도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몇 달에 걸쳐 현금 7억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허태열 전 실장은 캠프 총괄 본부장이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성전 회장이 남긴 일지를 보면 대선 직전인 2012년 11월 16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이병기 실장을 만났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또 성전 회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얘기하면 이병기 실장이 물러날 텐데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다음은 홍준표 경남지사입니다. 지난 2011년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 후보로 전당대회를 준비하던 5월에 1억 원을 성전 회장의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홍문종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그리고 서병수 부산시장. 당시 캠프 조직총괄 본부장을 맡은 홍문종 의원은 대선 자금으로 현금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무총장이었던 서병수 부산시장은 2억, 직능 총괄 본부장을 맡았던 유정복 시장은 3억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대선 자금일 경우 아직 공소시효가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말한 이완구 국무총리. 성전 회장은 2013년 4월 재보선을 앞둔 4월 4일 선거에 출마한 이 총리에게 비타 500박스 안에 현금 3천만 원을 넣어 이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누구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8인 중 7인이 친박계 실세들인 상황에서 파문의 본질을 비껴가는 안이한 인식이라는 지적입니다. 더 나아가 이완구 총리의 광범위한 수사가 될 것이라는 발언과 맞물려 사실상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당에서까지 특검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